어버이날이자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화창한 하루가 되겠습니다. 볕이 내리쬐면서 일광욕 즐기기에도 참 좋겠는데요. 낮 동안 서울 26도, 전주 27도까지 오르면서 마치 초여름 같은 더위가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. 다만 밤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. 어제는 전남 일부에 황사특보까지 발효되면서 공기가 아주 탁했는데요. 이 황사 일부가 바람을 타고 다시 유입되면서 오늘 강원 영동과 남부지역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. 밤까지는 남부지방에 옅은 황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.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. 현재 남쪽 지역에 구름이 끼어 있는 모습인데요. 대구와 경북 일부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.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. 서울의 낮 기온 26도, 대전, 전주 27도로 어제보다 3~4도가량 높겠지만요. 강릉 22도 등 동해안 지역은 다소 떨어지겠습니다. 한 주의 시작인 내일 전남 남해안과 경남, 제주도에 아침까지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아침에 서울 15도, 대구 14도, 한낮에는 서울 24도,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. 서울의 아침 기온 15도에서 낮 기온 서울 20도, 대구 17도 예상됩니다.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.5에서 2m로 일겠습니다. 또 화요일까지 첫 문조 기간이니까요. 만조 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당분간은 이 완연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.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